뭔지 끝났다 이거. 자, 썸이 좋아. 만재도 자연 청정 다시 봐. 와, 이렇게. 이렇게 변하네. 이렇게 이게 대체진 거 맞죠? 아니 진짜 그거 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자 국물. 국자 아까 어디 있었잖아. 시원아. 대장 국자 어디 있지? 와, 너무 잘 익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예술이 예술. 갑시다. 어뜨보라. 어뜨보라. 아, 했다 먹어라. 짜잔! 와! 맛있겠다. 와!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된장찌개 중에서 제일 무거워요. 먼저 그러면 대마를 저희들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는요, 자, 먹기 너무. 와, 이거 조그만 전복 같아요. 와, 조그만 전복. 예, 아주 작은, 예, 전복 같기도 하고, 작은 조개 같기도 하고요. 네. 보말. 배말. 네, 배말. 어때요? 야, 꾸미기. 작은데도. 네. 어. 살기고. 네. 가리비 플러스. 조개 플러스. 전복. 전복 플러스. 야. 딱 그 맛입니다. 그야말로 청정 중에서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와. 자, 다음은 여러분. 꼬북소를 드셔볼 텐데요. 꼬부수는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예. 이렇게 잡아요. 예.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잡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돼, 이렇게. 오. 뜯으면 안에 내용물이 나옵니다. 우와. 그죠? 예. 예. 그럼 이 시야를 잡게 되면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 그죠? 그대로 찍어 먹으면 돼요. 그럼 이제 쏙까지 싹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뭐예요, 이게? 우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드셔보시면 아마 이거는 저 어떤 해산물보다도 더 쫄깃쫄깃하고 스페인에서는 거의 뭐 국민 요리로. 아, 거예요? 예. 와, 드셔보세요, 진짜. 아, 그냥. 큰 놈으로 먹어요. 아, 일지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징어 네. 플러스, 꼴찌 플러스, 문어. 아. 맛있지? 네. 쫄깃쫄깃해가지고. 희한하네, 이거. 키조개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 씨. 쫄깃쫄깃하냐? 입맛 싹 돋구잖아. 오, 맛있다. 조개, 조개. 와, 개불 같아, 개불. 이봐, 이봐, 이봐. 이렇게. 이모라, 이모라, 이모 봐. 맛있다, 와. 이게 딱 저쪽이 해야 되나? 잡아, 좀 먹어봐. 보시라. 완전히, 그, 어? 살로만 딱 차있네. 와, 가리비 같아, 가리비. 안 비려요. 안 비려, 안 비려, 안 비려. 와, 얘는 콤보다 콤보. 이 안에 홍합도 있고, 막. 와, 어. 중요한 건 국물을 먹어야 돼. 근데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천년이 주는 진짜 만찬다, 만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와,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채집하고 수렵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뭣도 틀리고 아니야. 무엇보다도 전복이나 그런 거는 사실 여기 주민분들께서 생업이니까 우리가 또 와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절대 안 되겠죠, 그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바다에서 그냥 나는 보물 같은 선물이잖아요. 예, 선물, 선물. 근데 사실 처음 보면은 이게 삶기 전에는 사실, 야, 이걸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를? 뭐 그랬는데, 와, 안에 이렇게 조개같이 이렇게 딱 숨겨져 있는 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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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다, 어머니가. 아, 대말 되냐고. 아. 하다가 좀 맛봤는데, 예. 진짜, 이거 진짜 최고, 최고. 일단 그러면 동시에 심지어 된장찌개 끓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이 따스하게 좋다, 그치? 아, 네, 이 좋다. 알맹이가 또 이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만재도네, 만재도. 배말만 있으면 칠성급 호텔 주방장이나 된장찌개 끓이기 대회도 이길 수 와, 있어. 와, 진짜. 난 된장찌개 끓여본 적이 없다니까? 와, 그리고 와. 이 배말이 이게 있잖아요. 살이 있잖아요. 공중에 분무 떠있어가지고 떠먹기 너무 좋아요. 너무 통통해요. 너무 쫄깃해. 엄마, 야, 미치겠다, 이거. 깜짝이야. 안 보다 보니 그냥 내장 먹는데 이 맛이 나나. 아, 맛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나. 진짜로 그냥 아. 안 넣는데. 소금 간장에서.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진짜. 와, 크다. 굉장히 크다 이거. 알바야. 와, 이거. 와. 아, 이게 맛있어. 아, 이거. 맛은 뭐 뭐라고 어떻게? 우렁 된장 쭈꾸기 이거 쭈꾸 흉내내려다 기싸대기 한 대 맞게. 우렁 들어가 있으니까. 예. 어우, 장난이야. 그리고 오븐 자기는 찌개 한 4개, 6개 정도밖에 안 들어 있잖아요. 200개씩 들어 있으니까. 아. 진짜 배말만 있어, 배말.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차원이 틀려, 차원이 틀려. 아, 너무 자, 다시마. 다시마. 와우. 아, 밥을 딱 싸야 돼요. 너무 맛있고. 밥 싸야 돼, 이렇게? 밥을 싸서 초장이랑 하나요. 이게 그 성인병에도 좋고. 네. 혈액순환에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예, 다 좋대요, 몸에. 네. 피라 피. 피, 피, 아, 진짜. 그럼 이게 영양가네. 이게 영양가죠, 그러니까. 와. 원래 장어한테도 점액이 나오잖아. 그래서 장어가. 오. 물의 오염을 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자연의 맛이랄까요? 고기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최고의 하이라이트 특산물이. 와. 와. 아니 원래 다시마 원래 이렇게 쫄깃쫄깃하나? 힘이 있나 원래? 저 제가 볼 때 자연산이라서 그런 거 같아. 원래 물컹물컹하나? 흐물흐물하거든요. 쌈기도 좀 잘 삶았고. 아 맛있다. 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우리가 해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오늘. 고기보다 낫다 진짜. 야 근데 다시마로 한 끼를 먹을 줄 몰랐네 진짜. 만주대 뭐 네 번째 보물은 이제 사실은 그 생선 뿌럭이 있는데요. 예. 뻘락을 이제 잡아가지고 네. 저희들 작업 자전하거든요. 네. 지금 다섯 마리 한 마리씩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와우. 우리 한 마리인데 왜 다섯 마리래? 이거 한 마리 이게 처음에 한 거라. 이거 살이 진짜 쫄깃쫄깃하다니까 이게. 아 이거다 이거. 어? 이마셨어요 이마. 그냥 먹는 건데 이제 밥에 올려가지고 밥을 다 먹어. 밥 더 있어? 진짜? 밥 더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요. 기분 한 번 할 때 이렇게. 잡아줄게요. 밥.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냥 이제 뜯어 먹어야 돼. 크기가 아니구나 먹는 거. 아, 진짜 구수하다. 그 정민이가 꿈길에 잘 꿨다. 아, 잘 꿨어요. 구수하지? 응. 물 간을 잘 맞췄다, 양을. 그죠? 잘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마탕을. 마탕, 예. 예, 저희들이 또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칭찬받으면서 요리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마지막은 좀 다르게 했거든요. 아, 색깔이 정말 노릇노릇하게. 어, 고구마 두께도 조금 자, 씹히게 좀 두껍게 하고. 아직도 뜨겁네요, 이게. 참 먹기 좋은 색깔이다, 그죠? 살짝 좀 탄듯한. 형, 요거 드셔보세요. 진짜 부드럽다, 부드러워. 그죠, 형? 어. 나, 와, 너무 부드럽다, 이거. 내가 할 때만 진짜 잘 구웠다. 자, 이제 같이 볼게, 이제. 와. 어, 국 좀.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 볼락 잘 구우셨네. 그래? 응. 다시 다 진짜 이렇게 쫄깃쫄깃한지 몰랐다, 나. 좋은 게 느껴지죠, 형? 응. 근데 진짜로, 아, 형, 막 6장씩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섯 번째 만제도 뭐지? 아. 마탕 그만 줬으니까 아까워서. 고구마가 좀 다르게 보여. 고구마 말랑말랑하죠, 통 아니, 내가 나도 해보니까 내가 정신들게 했는데, 잠깐만, 난 먹이고 싶어. 네, 이게 진짜 이게 그러네. 마음이, 어? 내가 한 거만 먹여주고 싶네. 한번 다시 좀. 근데 말랑말랑. 이거 이런 거 말고 저 좀 있어 저